일로도 가봐야 되나? 6레벨을 찍긴 했는데 좀 불안하단 말이죠. 유해. 와, 마녀의 뼈. 떡겨. 이게 맵 있긴 하죠? 돌아서 올라갈 거 생각하니 끔찍한데? 25%? 됐다. 오하튼 가기에는 너무 멀죠. 올라가겠으면 도로. 탈출. 그렇지. 해낼 줄 알았어. 레벨업까지 해내다니. 아, 그만해. 아, 진짜. 아, 이 데미지면 뭐. 흑서벌로 갈 필요가 있나? 아, 이거 나 수리하러 간 건데 수리를 안 했네요. 그렇지. 야, 진짜 세다. 80, 80이야? 어, 뭐야? 베일! 잠깐만. 오! 딴파 당했어요. 아, 끝나는 거 아니구나. 아, 나 끝나는 줄 알고 식겁했는데. 골드고페이가 있네? 재수없게 돈이 444네요. 이럼 재수없어서 안 되겠다. 이거 사야겠다. 착용해. 아, 가격 증가야? 아, 그럼 바로 가야겠다. 바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배도 비쌀 거 아니야? 아, 활력이랑 체력 재생량? 너는 못 끼고 있냐? 어, 너안 끼고 있어? 이옷 없었어요? 여태까지 몰랐네? 모든 골드 이름, 모든 경험치 이름. 저거는 뭐안 걸리겠죠? 보물상자, 이걸로 가자.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만화빅이 포위되었다. 방어하도록 도와줘! 들어갑니다. 온다! 못 참아. 간다! 아! 그래도 잡았음 됐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죠? 질 좋은 기병도. 와, 회피 6에 크리티컬 6에 속도 4라고요? 이런 껴야 되잖아.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아, 좋아요. 야. 그렇지. 오, 왜 이렇게 잘 맞추지? 그렇지. 뽐! 레벨업. 7레벨. 마녀의 뼈. 마을 경비대 갑옷. 이게 마지막이야. 오. 오. 배좀 사고 싶은데요. 없네. 하긴 세 배로 느는구나. 야, 근데 배가 없는데 어떡하냐? 포탈로 타고 가야겠다. 된다, 된다, 된다. 들어가기. 어? 가격이 안 올랐네. 200원이었죠. 어디서 가야 제일 가까울라나?
나 양날금 갖고 싶어. 믿습니다. 아! 여기가 제일 가깝겠죠? 여기 밑으로 가는 게? 지혜의 성소다! 이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연결이 끊어졌다면 뭐. 나 분명 스커지한테 추가 데미지 주는 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넌 뒤졌다. 크리까지 터지면 데미지 정신 나간다. 싸웁니다. 강도왕. 와, 체력 110이야? 아, 좋아요. 그렇지. 강도 캠프가 봉인되었습니다. 최대 체력, 강탈 면역, 물리 데미지, 데미지 반사. 저는 속도로 가겠습니다. 아, 속도 이거 유용하게 쓰네요. 속도가 되게 좋다. 한 일찍 돌아오니까. 좋아요. 자, 동굴에 들어갑니다. 죽여 그냥. 아, 좋아요. 딱댐. 그렇지. 야, 역시 포도야. 방검이 딜은 약해도 진짜 끔찍하다. 안 되지. 바꿔야겠네요. 속도도 80까지 떨어졌고, 뭐 단검 빼서 떨어진 거긴 한데. 방패가 작사를 방패도 들 수 있구나. 그랬구나. 이제 상점에 가서 필요한 거를 마구마구 사놨습니다. 쇼크가 있고 냉동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죠 얘는. 필요하다면 얘인데. 면역이 좋지. 골드 곱빼기 못 참지 이거는. 돈은 못 참지. 포도는 돈이나 나르라고. 저기로 가서 라베누크부터 싹 아이템 털어오겠습니다. 자, 신의 수염 3개. 학자의 풀 2개도 땡기네. 너무 저건 뇌절인가? 야영 가방 하나. 커틀라스가 관통 있으니까 하나 주는 걸로 하고, 카오스 방패도 사고. 용파이프를 사고, 학자이프를 2개 사고, 학자이프를 2개 씁니다. 55, 55. 오, 이 전사랑 비슷해졌죠? 퀘스트 모드. 퀘스트 없고요. 없으면서 왜 있는 것처럼 이게 표시가 나왔지? 아닌가? 돈을 안 주고 왔다. 그래도 있는 거 팔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 수염 3개 사고, 뭐 살 거 없죠? 있어도 못 산다. 시미턴 약하고, 관통 없고, 마법사 없고, 전사의 방패 살짝 땡기네. 데미지 2가 공포 면역이랑 데미지 2가 땡기네? 48원 정도는 나오지 않나? 아, 돈이 어차피 안 된다 저거는. 여기까지. 자, 픽업. 가능하면 오늘 안에 끝내고 싶었는데, 얼음 성지 두 개 깨고 해도 10레벨은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10레벨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 메인 캐도 더 갱신될지도 모르고 여기도 가야 되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바!